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예술단 공연 일정이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 강릉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단일팀이 구성되는 여자 아이스하키 북한 선수단 15명은 내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예술단 공연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올림픽 개막 전날인 다음 달 8일 강릉 아트센터, 11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진행하겠다는 일정입니다. 현송월 단장 일행이 사전 점검 일정을 마치고 돌아간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두 장소 모두 현송월 방문 기간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공연 시설입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실무 접촉에선 판문점을 지나는 경로를 제의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다음 달 6일에 내려와 12일에 돌아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북한은 단일팀이 구성되는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내일 보내겠다고 알렸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합동 훈련을 실시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응한 겁니다. The Unified Women's Ice Hockey Team will be represented by the Korean Unification Flag and will compete as Korea with the anthem being the song Arirang. 북한 선수단은 감독 1명, 선수 12명, 지원 2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